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은 많이 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섬겼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식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봤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하시고 참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견디지 못했던 것, 우리가 교만했던 것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누구시여 삼창 운동하겠습니다. 주여 질병도 있으시고 혈관 질환도 있으시고 특별히 암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췌장암 4기 지금 장폐색으로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55교구 66구역의 심현명 안수집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병실이 나오고 수술하실 수 있도록 항암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심현명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14교구 박혜경 집사님 아들 조재고 집사님 지방 6종으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지금 암세포 커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래 권사님은 심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재발해서 폐와 허벅지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대상포진도 있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주님께서 이상래 권사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미 한번 기도한 적이 있지만 이규태 수집사님은 어저께 폐암 4기 판정을 받아서 임파선까지가 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도 하기 힘든 체력인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베트남에 있다가 돌아온 청년부 형제 박경영 형제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데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아버지는 암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치료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병들고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관계 어려운 분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주여 상처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